안녕하세요. 오늘 69절 영어 성경 암송 10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 지난 시간에 봤듯이 NIRV 성경입니다. 이 R이 리더스 버전이죠. NIV 성경에서 나온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레벨로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쉽게 외우는 거는 꺼내읽기 영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한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말씀에서는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권하고, 이렇게 이제 쭉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NIRV 성경에서는 구절을 보시면, less로 시작하는 게세 개가 있습니다. 둘, 세 개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레스를 시작하는 이 구문을 세 개를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차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And let us not give up. 자, give up. Give up이죠. Give up 하면은 이제 포기하다인데요. 이게 사역동사니까 앞에 이제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and let us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자, 뭘 포기하지 말까요? meeting together. 자, 함께 모이는 것. 모임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첫 번째, 레스 구분에서, 모임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nd let us not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모임 자체가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자, 이것이 이제 몇몇 사람들은 some, 몇몇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some are in the habit. habit 하면 습관, 버릇인데요. in the habit of 하면은 어떤 버릇이 있는 거죠.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습관. 어떤 습관이죠? 바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give up meeting입니다. give up meeting. 모이기를 피하는, 포기하는 이런 습관들이 몇몇 사람들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habit 하면 습관입니다. habit. habit입니다. 예, habit. 자, 습관, 버릇이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다시 볼까요?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let's 구문을 봤고요. 두 번째, 이제 let's 구문 가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instead, 대신에, instead입니다. Let us encourage. 자, encourage. encourage 하면은, 장려하다, 뭐 권장하다, 또는 격려하다도 되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권하다로 나왔죠. 그래서 권장합시다. Let us encourage. 권합시다. 원 어나더 여기서 나왔죠. 서로 권합시다. with 자 우리 with 코로나 with 뭐뭐 함께 뭐뭐로 이렇게 됩니다. 뭐로 권하냐면요. words가 말인데요. 말들로 어떤 말들 words of hope 자 hope입니다. hope 하면 희망 소망이죠. 소망의 말들 희망의 말들로 서로 권합시다. 뭘 권하자는 걸까요? 바로 모임을 미팅을 권하자는 거죠. 미팅을 모임을 아까 같이 폐하는 게 아니고 모임을 권하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구문에서는 let us encourage를 말했습니다. Let us encourage. 자, 첫 번째 우리는 뭐 됐어요? Let us give up이었죠? 첫 번째 let us give up.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let us encourage. 자, 이걸 기억하세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Let us encourage. 권합시다. 권장합시다. 뭘 권해요?
바로 서로 희망의 말로 서로 권합시다. 모임을 권하는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레츠 구문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째고요. 자, 이것을 합시다. 저기 디스가 또 나왔죠. 이것. 권하자는 거죠. 권하는 거. 이것을 합시다. 이분 뭐 하면 이분 뭐입니다. 더욱더. 더욱이라 나왔는데요. 더욱더 이것을 합시다. 더욱더 이제 권하고 희망의 말로 이렇게 합시다. Let us do this죠.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당신이 내가 볼수록 볼때 하셔야 되고요. 볼수록 뭘로 보냐면요. 자, 이 C가 나오고 이 목적어고 목적 보호로 지각 동사라서 approaching 이게 진행형을 썼습니다. 진행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return, return 하면 돌아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수록,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재림이 바로 어프로칭 하는 거죠. 어프로치 하면 다가가다, 다가오다. 이것은 다가오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내가 볼수록,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As you see, Christ return approaching.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자,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합시다. Let us do this.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권장하고 권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eturn approaching. 자, 그럼 이제 우리 빈칸으로 채우면서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해본, 그죠? And let us not, 뭐 하지 말자 그랬어요? 모임을, meeting together. 이제 give up 하지 말자 그랬죠? Give up. 자, 모임을 give up 하지 맙시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let us not, 뭡니까? 예,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Of doing this.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떤, 뭐죠? 이렇게 하는 습관, 버릇. 무엇이죠? Habit이죠? Habit.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자, 그 다음 계속하시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et us 구문인데요. Instead, let us 자, 서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Encourage 합시다. Encourage. 자, encourage. 서로 권합시다. With words of 뭐로 권합니까? 무슨 말로? 예, 희망의 말로, 소망의 말로 서로 권합시다. Let's do 이렇게 합시다. 더욱더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가오면 볼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instead, let us 서로 어떻게 합니까? One other? 예, encourage 합시다. Encourage. 그 다음에 with words of hope. 소망의 말로. 자, let us do this. 이것을 합시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Even more. 더욱더 이걸 합시다. 당신이 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해요? 어프로칭 할수록, 어프로칭. 예,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다가오는 것 볼수록 더욱더 이렇게 합시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And let us not give up. 그렇죠? 포기하지 맙시다.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습관. 뭐였습니까? 그렇죠? Habit of doing this. 자, 이렇게 보시면요. 예.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자, 그 다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instead, let us 자, encourage. Encourage 합시다. 자, encourage. 격려합시다. 권합시다. 서로 with words of hope. 희망으로, 소망의 말로 서로 권합시다. Let us do this.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Even more.
더욱더 as you see class return approaching. 자, approaching.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는 걸 볼수록 더욱더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 return approaching.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쓴 글씨들을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렇게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eturn approaching. Hebrews 10:25.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eturn approaching. Hebrews 10:25.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eturn approaching. Hebrews 10:25.